욕조단경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대중이 분부를 받고 물러나 번갈아서 말했습니다. 우리들 여러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애써 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계를 지어 스님께 보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좌가 지금 교수사이니 반드시 그가 의발을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함부로 개송을 지어봐야 헛되이 마음만 쓰는 짓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마음을 놓고서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후에 신수상좌에게 의지할 텐데 왜 번거롭게 계를 짓겠는가?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계를 지어 스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만약 계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스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의 견해가 깊은지 얕은지 아시겠는가? 내가 계를 보여드리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조사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라면 나쁘니 도리어 범부의 마음과 같으면서 성인의 지위를 빼앗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만약 계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렵고 어렵구나. 오조 스님의 집 앞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도가 세 칸 정도 있었는데 스님은 공봉 노진에게 그곳에 능가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신수대사는 계를 짓고서 여러 번 오조께 드리려고 오조의 방 앞에까지 갔으나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하면서 온몸에 땀이 흘러내려 감히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일을 지나면서 13번이나 방 앞을 찾아갔으나 결국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복도에다 써붙이는 게 낫겠다. 그것을 스님께서 보시고 만약 좋다고 말씀하시면은 나는 나아가 절을 올리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헛되이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을 받으면서 무슨 도를 닦았단 말인가. 이날 밤 삼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등불을 들고서 남쪽 복도 벽 사이에 계를 써서 마음속의 소견을 드러냈습니다. 계는 이러합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뭐 이 장면, 그죠? 이 장면은 뭐 이미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요 근데 이제 신수는 지금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공부에 대한 자신이 없어 놓으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가서 말씀을 못 드리고 몰래 이제 벽에다 자기 견해를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은 이제 공부에 대한 하나의 막 점검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게 자기한테 진짜로 이렇게 체험이 오면은 체험이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속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속에 여기 안정이 돼서 이 속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게끔 이렇게 되면은 그걸 뭐 생각을 가지고 뭐 이게 법이냐 이게
어떤 법이냐 그렇게 이거를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도 뭐 별로 일어나지도 않고 이제 정직하게 이제 정직해져야 되는 건데 정직해지죠. 왜냐하면 그냥 이거를 뭐 뭘 이걸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본인이 뭔가 이렇게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달라져서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고 그 살아가도 뭐 살아가는지 마는지 뭐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가 있는지 없는지 사는 긴지 죽은 긴지 뭐 모르겠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고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과거에 어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이 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바로 항상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항상 이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고 하는 이런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구차하게 이렇게 나오지도 안 하고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물어보시도 안 했고 물어보시지도 안 했는데 단지 이제 어떻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그냥 뭐 좋습니다. 좋고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 납득이 됩니다. 이제 이런 정도지 이게 뭐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이제 좀 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해지면은 이제 뭐 좀 더 자신만만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도 이제 이렇게 나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제 표현이라는 거는 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사실은 그 가짜죠. 가짜. 이건 굳이 표현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뭐 표현하든 안 하든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이 일이고 온천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단지 이월 하나밖에 없는데 법이라는 게 무슨 뭐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뭐 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삶과 달리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법이요 하고 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이제 하여튼 뭐 그 나름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여기 나중에 이제 신수의 말에 대해서 해능이 이제 하나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얘기를 못해도 누군가가 이런 게 법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좀 그래도 그럴듯한 말인지 아니면 헛소리인지는 그거는 판단이 딱 되거든. 그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나한테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천지가 다 똑같아. 그냥 일 하나뿐이요. 무슨 뭐 도가 있고 법이 있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뿐이고 그 말로 살려면은 평생을 말해도 이거 제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평생을 말해도 이게 정확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해놓고 나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마디를 더 안 할 수가 없고 그 한마디를 해놓으면 또 부족한 게 또 한마디를 더 안 할 수가 없고 자꾸 이러면 그만 이게 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항상 부족해 말로는 이게. 그러니까는 말로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게 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이제 없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이제 모르면 이제 자기 나름의 그 순간적인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긴 있죠. 있는데 그건 뭐 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이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진 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기는 법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게 왔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법이 어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게 법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자우지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은 있지. 아, 그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 안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감상적인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란 것도 없는 것 같고 돌아온 것도 없고 뭐 한물건도 없어. 그저 이런 거는 하나의 막 자기 느낌을 말하는 감상적인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곧 법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안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느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거 뭐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말일 뿐인 거고 있다 해서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이거지.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지금 없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있다 그래도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고 없다 그래도 말이 안 되지. 그게 없다는 게 이걸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자기가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이거는 뭐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이제 많죠. 뭐 대부분 이제 뭐 잘못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어떤 거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판단이 되거나 분별을 하거나 느끼거나 알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여튼 그거는 그 망상이에요. 망상.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방편은 있죠.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뭐 방편을 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다 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같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게 아닌 게 그게 같이 붙어 있어야 이런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이런 거다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지도 모르게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서 막 입을 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부심이 지금 이거예요. 누구든지에게 있는 이거 돈이 법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언제나 있는 일이 바로 이거다. 이거고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양쪽이 없습니다. 양쪽이 뭐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양쪽이 없고 굳이 이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모든 일이 다 있는데 그럼 아무 일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이제 느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5조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법을 자기가 이제 자기 사람을 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러면 뭐 법을 알아야 뭐 법을 여기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야 이제 그런 자리에서 법을 말할 수 있으니까 누가 이 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하나의 뭐 시험을 쳤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소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 결국은 이제 육조단경 내용도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전이 그렇듯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지혜가 있고 법을 좀 더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여법안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거지. 이게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소설이라도 관계없는 것이고 뭐 실제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신수의 개송을 보면은 이분의 공부를 알 수가 있는데,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이분한테는 뭐가 있어요. 예. 예?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처럼 그런 몸이라는 게 바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몸과 함께 깨끗한 거울처럼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새 속에서 소위 그 명상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 또는 수행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뭔가 있다. 그런 게 마음이라는 게 있고, 몸은 뭐 이제 우리가 힘의 망공부이기 때문에 몸은 뭐 일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가 있고 그 마음을,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바람직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명상이라든지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상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라는 어떤 이런 뭐가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다루어야, 그걸 어떤 식으로 갈고 닦아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뭔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전부 하거든. 그러나 우리 불법의 깨달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게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거를 있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뭐 없다고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마음이라는 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고, 마음이라는 게 있다거나 없다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다라든가 있다든가 없다라든가 그런 견해를 내면은 그건 망상이에요. 그럼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도 어떠한 느낌도 어떠한 판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이거니까 이렇게 분명할 뿐입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견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뭐 어떤 거구나 하는 자기 나름으로 견해를 내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법상이라고 그러고 망상입니다. 그거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게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고 그냥 망상이에요.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망상에서 즉각, 망상이라는 그 꿈에서 즉각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망상의 꿈에서 즉각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깨달음이 불교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냥 꿈속에서 그걸 이제 옛날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꿈속에서 꿈깬 꿈을 또 꾸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 이게 꿈인데 깨어있는 거는 어떤 걸까 하면 이런 게 깨어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꿈이야. 그것도 생각 속에서 생각을 벗어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벗어난 건 이런 거야 하고 생각하면 그것도 생각이에요. 아르마리 속에서 아르마리를 벗어난 아르마리를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그건 그냥 망상이라. 그래서 마음이 뭐냐? 이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에요. 바로 이거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할 뿐 어떠한 말도 어떠한 생각도 여기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확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통하면 이게 이제 와닿고 이제 이렇게 예, 점차 이제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니까 마음은 이러이러하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고쳐라. 그런 게 그건 외도입니다. 그거는 그냥 마음 계속 마음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고 분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아르마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할 때는 단 한마디 말도 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예? 뭐 해탈, 열반 무슨 말도 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탈, 뭐 열반, 무슨 뭐 진여, 불성 예? 뭐 좋다, 나쁘다, 진짜다, 가짜다 뭐 어? 영원하다, 무슨 뭐 어떤 말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말일 뿐 방편일 뿐이고 진실 내에는 한마디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요. 이게 분명하고 명백해서 뭐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이거라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불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딱 만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꽉 막혀서 어떻게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그냥 막혀 있는 거지 뭘 어떻게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 운동회 할 때 왜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100m 달리기 거기 나가서 이제 뛰는 사람이 있고 달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법문을 듣고 뭔가 아직도 저게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지 그 운동장에 나와서 뛰는 사람도 아니고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말하자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분명히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라고 하면은 뭔가가 탁 뭐가 이렇게 에? 와닿을 것 같은데 전혀 이렇게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이제 벽이랄까? 벽을 느낀다 할까? 깝깝함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것뿐이지. 아니 지금 자기 마음을 깨치고 자기 마음을 확인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 필요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을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 여기는.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고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이렇게 분명한 건데 이거를 체험을 하고 이거를 확인하고 이걸 깨닫는 것인데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무런 뭐가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단 말이야.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뭐 그냥 하여튼 여기에서 한번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아직 뭐 깜깜한 것이고 그런 기지. 이해할 건 없어요. 노트 필기하는 분도 계신데 뭐 필기하고 뭐 할 겁니까? 이해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거든.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는 일이 있고 언제나 있어서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둡거나 밝거나 되질 않습니다. 마음은
그냥 고정불변이라 해야 되나? 그냥 아무 변동이 없어. 항상 그대로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늘 드러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딴 생각을 자꾸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이제 이걸 뭐 마음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이제 뭐 붙일 수도 있고 뭐 법이라 할 수도 있고 도라 할 수도 도라고 뭐 이름은 뭐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항상 이렇게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이 늘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스스로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데 휩쓸려 가지고 좀 딴 짓을 하고 꿈을 꾸고 있다고 꿈을.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은 항상 허공 속에 떠 있는데 구름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양을 막고 있다. 구름만 그치면은 항상 태양은 허공 속에서 빛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그대로 있어. 이건 뭐 이것이 어떻게 뭐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뭐 논리대로이지.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느낌 뭐 이런 데 이제 휩쓸리는 거죠. 그거는 휩쓸려 가지고 뭐 그런 그 속에서 뭘 알려고 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둡죠. 여기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 하여튼 이겁니다. 요일 하나예요. 요 하나. 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다. 원래 이게 이제 신수 스님뿐만 아니고 뭐 다른 이제 경전이나 논서에도 이런 비유들은 많이 나와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거울. 그래서 유식에서도 대원경이란 표현을 쓰잖아. 대원경지란 말을 하거든. 크고 둥근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지혜를 대원경지라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거울에다 비유를 하는데 이거를 왜 거울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거울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모든 모습이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비추어서.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게 다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거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울의 특성 때문에 이제 이걸 조금 비유를 해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거울에 비유를 하는 것이지 실제 거울이란 그런 사물, 거울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리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건 분명히 사물이 있잖아 거기에.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라고 하고 청동이라고 하는 그걸 매끈하게 닦아서 거울로 썼고 요즘은 유리에다가 뭐 금속 코팅을 하잖아.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러면 물건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는 그런 거울 유리라든지 뭐 청동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물건은 없어.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특성이 모든 게 나타나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여기에 법에 통하면은 세상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뭐 거울에다 비유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보면은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이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통했다. 체험을 했다. 그래도 이제 그래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적어도 자기 내면 속에는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이 마음이란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속에다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온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걸 오염이라고 합니다. 오염.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어떤 이런 사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오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왜 그걸 오염이라고 그러냐면 그 끄달림이 있기 때문에 끄달림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 통하는 체험이 있고 뭐 한다 해도 다시 자기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집착을 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면은 또 끄달립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오염은 되지 마라. 이렇게. 오염이 돼서는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은 여기에 통한 사람한테 방편으로 필요한 말이거든. 오염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무엇을 저게 뭐 있다거나 진짜라거나 하여튼 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를 좋아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에 자기가 끄달리게 돼 있어. 그게 오염이고 끄달린다라고 하는 건 번뇌입니다. 얽매이는 거니까. 번뇌라는 것은 이 번뇌를 한자로는 얽매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얽매일 전자라고 한자에 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얽어매일 전자거든. 예. 얽어매인단 말이야. 어떤 무엇에 대해서 그게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관념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뭐든지 그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뭐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을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뭐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해할 수도 있죠. 아 그런 방편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거는 자기가 이거를 한번 여기에 체험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깔끔하게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아무 일이 없는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뭐 물속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사람한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 물속에 맨날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이 없는 입장이 되어본 사람에게는 다시 끄달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은 하나의 그 방편으로 경고, 조심해야 될 하나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무 일이 없는 이 속에서 이 삶이 이제 다시 안 끄달리는 그쪽을 이제 따라가지 않고 계속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여기에 이제 충분히 익숙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고마 자리가 딱 잡히고 아주 익숙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돼버리고 자리가 딱 잡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런 옛날 같으면 막 끄달릴 수 있는 그런 오염되는 것들도 이제 막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사물은 첫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도 문제가 되지 않고 느낌이나 뭐 쾌락 이런 거 문제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특히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옛날에 그 사람과 교류했던 때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 느낌이라는 것은 그때는 아직 내가 이 공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읽으면은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만나면 그런 느낌들이 살아나요. 되살아나.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꼭 그 당시의 느낌들을 받으니까 이게 뭔가 얽매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죠.
제일 이제 그 심한 게 이제 막 가족이고 친한 친구 같은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자기가 공부가 충분하면은 겉으로는 막 그런 느낌이 훅 일어나는데 가만 보면은 속으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막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는 뭔가 막 그 옛날 막 기억도 나고 옛날 느낌도 막 되살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속으로는 그냥 여전히 아무 일이 없어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자기 공부에 제대로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이 속의 사람이 돼버리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게 됩니다. 특히 가족, 부모, 형제. 왜냐면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는 게 항상 과거의 느낌이 살아나요. 그게. 그러니까 마조선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 도 닦는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지 마라 그렇게 했다. 옛날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게. 왜냐면 뭐 처음에는 힘이 없으면 막 확 끄달리 빌리니까. 예. 그러나 이제 자기가 정말로 이 속의 사람이 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곧 현상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실제 내면에서는 여전히 막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떤 것이다, 깨달음은 어떤 것이다, 마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망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걸 지혜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뭘 아는 건 없어. 그렇지만은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그런 그 균형 감각이랄까? 그런 게 딱 생기거든. 예?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아무런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이 딱 있단 말이야. 이건 지혜지. 알 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을 발동시켜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그런 일을 없으면 그냥 항상 모든 일이 법은 삼라만상이 온 우주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오염시키는 것은 각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법계는 늘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망상을 하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 때문에 자기가 오염시키지만 않으면은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항상 이거 깨끗하고 문제 아무런 오염이 없는 이 법을 늘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고 이건 뭐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래서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늘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이죠.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마치 이제 이게 세속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바로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거든요. 대개 보면 불교 뭐 공부하는 사람 뭐 그런 말 아주 흔하게 합니다. 항상 늘 깨어 있어라 이러거든.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 사실은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깨어 있어라 하면은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미 잠을 깬 사람한테 깨어 있으란 말도 역시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잠을 자면서 꿈꾸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꿈속에서
꿈을 계속 꾸고 있으라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잠을 깬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깨어있으란 말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안 끄달리고, 늘, 법을 딱, 붙들고서 안 끄달리고, 이거 잘 붙잡고 있어야지. 이제 이런 식의 오해를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도입니다.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도예요, 이거는. 왜? 분별이거든. 지가 의도적으로 분별을 해서 일부러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의법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분들이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늘 법을 잃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공부를 해보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통하면은 저절로 깨어있게 돼.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고 허공이 깨어있는 것이고 우주가 깨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건 없어지고 삼라만상이 다 깨어있어. 그게 진짜 깨어있는 거라고. 내가 깨어있다 그러면 그럼 나라는 망상 이 뭔가를 계속 유의법으로 뭘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망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잠을 깨면 돼. 깨달으면 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건 무의법이라고 그러지 유의법이라고 하질 않는 겁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된다는 말이고 무의법이라는 것은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깨어있어라 그러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막 계속 이렇게 뭘 애를 쓰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나중에 뭐 막 상기병도 오고 막 몸도 망치고 정말 막 공부를 한다면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자기 의식을 붙들고 꿈을 꾸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방편이 뭡니까? 오메일려라고 하는 방편입니다. 오메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노력을 하면은 상당히 그렇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깨어있어야지. 예?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정신 차리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그걸 안 놓치고 할 수 있는데 잠을 딱 들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게.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바로 잠잘 때나 깨있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오메일려라는 것은.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잠잘 때도 내가 정신 딱 바닥 차리고 잠을 자야지.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그 어리석은 뭐 정말 구제하기도 어려운 어리석음이요. 뭐 그건 한마디로 뭐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잠잘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잠이 안 오지. 어떻게 잠을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하도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이제 오매일려란 말은 능음경에 아까 요것도 능음 뭐 변상도란 말이 나왔는데 능음경에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거는 능음경에서는 이제 오매가 항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오매가 항일.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똑같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능음경은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잠잘 때 꿈꾸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잠잘 때 꿈꾸는 게 깨어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꿈꿀 때나, 깨 있을 때나, 생각할 때나, 뭐 생각이 없을 때나,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다. 다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 그게. 마음이 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 마음이 깨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이 아니고, 능음경의 얘기는 그대로 그런 얘기라고 그게. 그리고 깨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골똘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거나 뭔 생각을 골똘히 할 때나 이 마음은 똑같다 이겁니다. 내가 잠잘 때도 꿈을 꾸고 있거나 아무 꿈이 없이 뭐 깊은 숙면 상태에 있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게 허공처럼 마음이라는 게늘 변함없이, 예? 그런 말이에요. 그게 본래 우리 마음은 깰 때나 깨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우리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아 가지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원래 능음경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근데 그거를, 예? 깨 있을 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꿈꿀 때도 정신 차리고 있고, 잠이, 꿈도 안 꾸는 깊은 잠 속에도 똑같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면은, 그건 어리석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오해를 한 거니까, 그건 그냥 어리석음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왜 그런 어리석음이 생길까? 공부를 자기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억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다 하니까. 그런 오해를 생긴 이유는 공부라는 것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집중을 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애를 쓰고 의도적으로 하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태양을 가리는 구름입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법계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망상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가르쳐드리잖아. 그럼 본래 깨끗한 마음은 뭐냐? 이거라고. 이거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거.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건 분명한 거거든. 바로 이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붙으면은 바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면은 그건 망상이에요.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러면, 아, 그래 그거 이러면 그건 망상이야.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불가사의 법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불가사의. 알수 없습니다. 법이라 할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라고. 그래서 아르마리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탐은 통해야 돼. 그래서 통한다고 그러는 거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통하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늘, 이건 뭐, 결코 숨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늘 있는 일이고, 언제나 있어서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불생불멸법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 않는다고. 늘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야한 거라고 그러죠. 여야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개합을 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일이지. 의안하죠. 의안하라고.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알 수는 없어. 뭐 어떻다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여기는 생각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은 오염이요. 오염. 불가사의한 거야. 이거는. 바로 근데 분명히 이거라고.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항상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은 뭐 다 이게 다 있어.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음의 불성이 있다고 그러잖아. 뭐 신류 중생 개요 불성?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다 있다.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100%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 숨어있지 않아.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렇게 논리 일 하나뿐이요. 여기서 보면은 전부 붙여요, 그만, 이게. 아무도 여기 중생 없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중생 노릇을 하는 걸 그 말릴 수가 없어. 본인 스스로가 그만 자기 생각 속에서 그만 꿈을 꾸고 중생 노릇을 한다고. 사람만 부처가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부처요. 다 이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거 하나예요. 일 하나. 모든 게 다만 단지 일 하나다.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신수대사는 그만 이런 개송을 쓰기 전부터 벌써 자신이 없어가지고 13번이나 개송을 써가지고 오조스님한테 갔다가 자신이 없어서 벌벌 떨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도 지가 아니면 또 쓸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교수사라는 건 뭐냐면은 선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오조스님 대신해서 다 스님을 가르치고 했으니까 내가 안 쓰면 누가 쓸 거냐 하는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는 쓸 안목이 없는데 자기밖에는 쓸 사람이 없고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벽에다가 몰래 써놓고는 인정을 해주면은 내가 써다 갈 거고 인정 안 해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심리가 참 보이는 거죠. 신수대사는 개를 쓰고서 곧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보조께서 내일 개를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본래 내가 어리석고 오래된 업의 장애가 무거워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구나. 방 안에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앉았다 누웠다 안절부절 못하며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뭘 한 겁니까 지금? 한번 찍은 거잖아. 시험으로 치면 한번 찍은 거잖아.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찍은 거잖아요. 시험으로 치면은 이게 답인지 아닌지 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막. 이거 뭐 100% 틀리는 거죠. 이거는 확신이 딱 있고 이게 맞다고 딱 했을 때 그렇게 맞는 거지. 보조께서는 신수대사가 아직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성을 보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죠? 왜 몰랐겠습니까? 날이 밝자 오조께서 노공봉을 불러들여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하시다가 문득 그 개송을 보시고는 공봉에게 사례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무릇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개송을 남겨두어 사람들에게 읽고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개송의 의지에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것입니다. 이 개송의 의지에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무린들로 하여금 향을 피워 예경하게 하고 모두 이 궤를 읽도록 하면 자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개성이라도 그래도 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하나의 그 방편으로 남겨두어서 결국 이 개성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낼 만한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뭐 기대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문인들은 개를 읽으며 모두가 찬탄했습니다. 좋구나. 어조께서 삼경의 신수대사를 불러 조사당으로 오도록 하여 물었습니다. 이 개성은 내가 지었느냐? 신수대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감히 망령대의 조사의 지위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를 내려 저에게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는지 보아주십시오. 어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성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아직 견성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견해로서 위없는 깨달음을 찾는다면 분명코 얻을 수 없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 본성을 봐야 한다. 한마디 말을 듣고 문록 견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 말을 듣고 문득 깨쳐야 된다. 그래야지 그 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지금 육교단경에서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깨달으려면은 한마디 말을 듣고 뭘로 깨쳐야 된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방에 앉아서 앉아 있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설법을 듣고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돼. 그리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깨우침을 얻고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뭘 막 탐구를 하고 책을 읽고 앉아가지고 뭘 갈고 땅 닦고 열심히 뭘 수련을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깨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너희 이와 같은 견해로는 결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모름지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견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요 구절이 조금 이제 오해를 일으킬 구절이 있는데,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본다. 알고라는 말이 여기 있거든요. 알식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그 오해 여지가 있어요.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르마리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안다란 말은 아르마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 깨달음을 알식, 알지 이런 글자로도 써요. 그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깨달을고 깨달을 각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에 따라서는 글자를 그런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깨닫는다는 말이지 머리로 아르마리로 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 되면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려요. 뭐 견성이 그러면 아르마리냐? 지식이냐 이게 전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이 통해야 되고 통해 가지고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통하면은 체험이 되면은 저절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겪는 것이죠. 경험하는 거죠. 경험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있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아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경험을 해보면 그 음식 맛을 알잖아. 근데 그걸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잖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거다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를 통해서 뭘 깨달음이 있으리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라고. 이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지, 이거. 경험, 이렇게, 내가 명백하다는 건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가 경험 가면은 잘못하는 게 눈으로 보느냐, 귀로 듣느냐, 뭐 손으로 만지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은 아니에요, 이거는. 육식을 통한 경험은 아니에요. 눈으로 보거나, 뭐, 귀로 듣거나, 무슨 뭐, 손으로 만지거나, 예? 이 머리로 생각하나 그런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다고. 육식의 경험은 아닙니다. 감각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의식적인 경험도 아니고.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모양이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명하다고. 이거니까 이렇게 분명한 거죠. 어쨌든 이것도 경험이요.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되고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결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식의 감각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분명한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건 없어 이 세상에. 이게 가장 분명한 거라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